Stroll the garden. Discover modern outdoor sculptures located throughout the grounds. Forget the museum으로 가는 트램. The travertine stones. Come by at our casual cafe or coffee carts. Or enjoy fine dining in our restaurant. Join free tours of the art, architecture, and gardens which take place throughout the day. Discover Pacific Standard Time. LA, LA. Latin American art and Latino art in dialogue with Los Angeles. All Getty Center, Museum, Museum, Luxury Legacy in the Ancient Americas. Learn about the avant-garde San Gabriel, San Rolando, as well as the role of photography in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narratives in Argentina. And discover how the growth of the metropolis changed the architectural landscape in Latin America. When the tram arrives, take the stairs or the elevator up to the plaza level. Friendly staff and volunteers are ready to help with information, maps, and advice on what to see first. Enjoy your day with us. Bienvenido a Getty. Bienvenido a Getty. 맞은편에 보이는 건물들이 올 게티 센터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건축물들입니다. 리차드 마이어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것입니다. 리차드 마이어. 올 게티는 석유재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그리스, 유럽에서 많은 미술품, 골동품을 수집해서 1998년부터 여기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130만 명 이상이 구경하는 세계에서 28번째로 방문객이 많은 미술관. 주차장에서 5분 정도 달려야 기차로 달려야 도착하니까 거긴 큰 모임입니다. 면적이 10만 에이커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1 에이커는 약 4천 평방미터입니다. 여기서 내려다보는 산타모니카 쪽 해변이 근사하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산타모니카는 영화배우들이 절장으로 유명하죠. 산타모니카. 아주 발음이 좋습니다. 산타모니카. 도착했습니다. 진짜 좋은 거 많아. 여러분, 집 좋은 데는 천만 불. 나무 있대. 물론 나무 종류 아니야. 마른 나무보다. 얼마 전에. 저기 한번 가볼까? 예. 저기 가서 쭉 한번 전망을. 불러가지고 뭐 엄청 파도. 괜찮아. 저 유치원하고 유치원하고.
그런 게 불나무네. 저희 생각에 마른 나무가 빨리 많이 가지. Oh, I like that. That's kind of amazing. 산 가브리엘 산입니다. 집도 뒤에 앞에 수영장 보이지? 내 생각에는 한 제가 한 1,500, 2,000 잡고 2,000 잡고 많이 되고. 대단세를 2% 내고 대단세를 2% 내고 이 폴게티 센터 건축에 들어간 돈은 아마 30-4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폴게티의 유산, 잘 쓴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쪽으로 태평양이 보이네요. 박물관은 주변 지역과의 조화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100만 명 이상이 매년 찾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샀기 때문에 조금 저기 뭐 골든 킹덤이라고 전시회하는 모임인데 저기 한번 가봐야 되겠네. 네. 저기 한번 가봅시다. 골든 킹덤 기획 전시 모임인데. 이 계단이 오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아주 적당하네요. 경사도 적당하고. 고대 미 대륙에서의 황금의 왕국들이라는 전시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스 한 거 보니까 남북 아메리카 다 포함한 게 아닐까, 아즈텍 마야 잉카까지 포함된 게 아닐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렌트 다
길을 가고 있는 거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던 게 있을까 봐요. 그거를 보면 의사가 되는 부분이 안전하다 보면 안전하다고 이탁하고 하는 길이 틀려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가 제일 좀 비싼 편이에요. 전국에서 두 번째가 잘못입니다. 이거는 유명한데 정상은 없는 게 아니라 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이게 고급 리조트입니다. 아름다움을 즐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맛보고 사람들이 모여서 정신을 휴양시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항상 물이 있죠. 물이 있어야 인간의 마음이 정화된다고 합니다. 물이 없는 곳은 내륙에서는 일부러 운하를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운하를 만들어서 물이 흐르면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감사하군요. 역시 폴게티 센터. 아주 모던한 건축. 돈을 잘 쓴 곳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저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합니다. 이 폴 게티라는 분이 말썽도 많이 일으킨 사람입니다. 도굴품을 샀다 이래가지고 이탈리아, 그리스 쪽에서 원망도 많이 들었습니다. 반환하기도 했고요. 단순한 미술관이 아니라 작은 도시입니다. 저기서 카페에서 음식 드시면 커피 한잔 하시면 맛 좋겠습니다. 저 태평양 쪽에 보입니다. 자리 잘 잡았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남쪽에 있는 몬테카시노를 연상시킵니다.
they use that as a healing stone.
이 자체가 그림이다. 이 자체가 그림이야. 집이 상당히 정신적입니다, 저거. 올라온 거 있잖아. 비가 오면 또 마장전 내려가서 아, 그래요? 네. 올라오면 그 다음에 풀이 없으니까 모든 말 못 박을 때 되고 산소통이 나고 난리 나요, 이게.
있습니다. 이제 끊다.